부모님한테 해드리는 네. 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. 네. 그렇지. 네, 제 이제 친정 식구들이 좀 유별나요. 유별나가지고 네?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아, 용님아, 네가 가수로서 나중에 성공하면은 다 형제들을 네가 돌봐야 된다. 아,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어떻게 잘 될 줄 알고 그거를 미리 심어줬을까. 근데 잘 되기만 바라시고 맨날 가서 기도 드리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뭐 형제들도 네가 좀 언니 오빠들도 좀 챙겨주고 뭐도 해라.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엄마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떠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형제들이 우르르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지금 방송국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그러는데 찾아와요? 방송국 찾아가가지고 너 돈 안 주면은 너 방송국에 찾아간다는 거예요.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야, 그래서 놀랬겠다. 이제 저 무슨 돈을? 그냥 줘야 되는 거야. 그냥 생활비. 형제니까. 생활비처럼? 생활비만 주면 괜찮은데 그때 그때 자기한테 필요한 목돈이 있다. 그럴 때는 이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이제 저희 집 이제 그런 엄마의 말씀을 뭐 생각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오빠들 챙겨주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. 아니,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이만한 게 이만큼 되더라고요. 근데 그거 한 번 안 주잖아? 완전 이상해. 한 번 안 주니까 방송국을 찾아오겠다. 너무 충격.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 너무 충격이었어요. 그리고 어떻게 된 게 형제들은요 받잖아요. 조금만 가라도 받으면은요 절대로 자기네끼리 그걸 공유를 안 해요. 내가 받았다는 거를 내가 받았다는 거 얘기를 안 해요. 그래서 오빠 용님이가 용돈 줬다며 언제 줘? 받은 적 없어. 야. 그렇게 나와요. 피도 안 나. 나는 그게 피도 안 나. 요즘 현실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. 모든 형제들을 진짜 안 보고 뒤돌아서고 서로 연락도 안 할 텐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